Times. 네, 대담한 색상, 아름다운 만듦새, 팬더 커스텀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부터 눈을 확 사로잡는 엄청난 네 그런 컬러가 나왔습니다. 에이지드 다프네 블루 스파클이라는 컬러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피소용품 같은 그런 느낌의 비치 발리 캐스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그 되게 화려한 유니폼 뭐 디자인 같은 네, 엄청난 이 손에 반짝이 묻어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런 디자인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죠. 네, 요게 지금 674만 9천원 할인가가 권속가는 876만 5천원 그래서 오늘 하는 기타 중에는 가장 비쌉니다. 네, 오늘 저 4대를 합치면은 약 한 뭐 권속가 기준으로는 한 3천 정도가 네, 되는데 네. 한 2천만 원.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하도 비싼 게 많아갖고 이제는 약간 그냥 뭐 그런갑다. 예, 500만 원이면 아 이거 참 싸네. 가성비가 좋네. 막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죠. 예. 뭐 하루에 이제 리뷰를 하려고 깔아놓는 기타들이 뭐 4천, 5천인 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67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1965 스트라토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65는 저희가 없었는데 이게 64가 두 대가 있었어요. 네. 64 5월 14일 날 저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했었던 네, 그 모델들이 있었는데 요게 559만 9천원짜리 둘 다 81, 82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 좋네요. 뭐 저기 스쿼드를 살펴보면 선생님 사운드를 둘 다 35를 주셨고요. 저 34를 드렸는데 네, 선생님은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저는 괜히 슈퍼가 아니네.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 기억나시죠? 네, 쿼터손 목검. 네, 1964 생도 막 이렇게 이렇게 드렸었던 64가 있었고요. 네, 65 오늘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거의 뭐 100만 원 이상도 비싸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디자인적인 가치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운드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74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 3.58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뒤뜰에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엘더 렐릭 라커핀시 AAA 플레임 메이플 네, 4개 65년 C쉐입 내기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메이플이. 네, 네. 멋있어요. 플레임 메이플. 네,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고요. 지판은 다크 로즈우드가 라운드 램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인딩이 있고 쏙 들어가 안으로 네, 로즈우드를 네. 넣었죠. 집어 넣었습니다. 네. 네. 이제 독특한 느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나 하는데 딱 보면 이 안에 네. 로즈우드가 심어져 있는 그런 네. 스타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단일 공률이에요. 네. 얘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픽업은 FAT 60년대 넥픽 60년대 넥픽업 브릿지 픽업 들어가 있고요. 그 미들이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네,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과 톤 두 개 그리고 톤 세이버 요거 톤 세이버 블리드네요. 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에이지드 다프네 블루 스파클 그렇습니다. 아, 뭐 디자인은 저는 오늘 이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앰프랑 잘 어울리네요. 어우, 이 중간 톤. 아우, 좋다. 오, 리버스 폴라리티. 좋습니다. 마샬로 복습.
리버스 폴라로티 생각하시는 분들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중간 픽업에 딱 받쳐주니까 이게 해프톤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 톤이죠. 어우, 후 좋다. 듀얼리스트 팬 트윈버그죠. 레드락크 마샬로 들어볼게요.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가요 하시는 분들 그 세션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톤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쓰임새가 다양하고 팝적인 톤들이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 아,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갖고 싶은 그런 느낌의 기타. 처음에는 디자인 때문에 눈이 갔다가 지금 이제 귀가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1965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오늘 이렇게 로즈우드가
푸들푸들하고 참 듣기가 좋네요. 마루주도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심어놨어요. 자, 에이지드 다프네 블루 스파클 모델 선생님 토너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네. 좋습니다. 자, 피서용 기타 말씀드려보죠. 피서용 비치발리 캐스터. 네, 저는 다프네 너무 갖고프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되게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진짜 색깔이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컷샵 중에 가장 갖고 싶은 모델. 이렇게만 보면 네. 되게 유치한 색깔이거든요. 네 맞아요. 유치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조화롭고 아, 녹음실 갔는데 네. 뭐 녹음하러 오신 분이 이런 거 들고 오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참 아우 예쁜 거를 아주 좋은 거 들고 오셨네요. 이럴 것 네, 같아요. 아 가고 싶습니다. 자 다프네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를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스쿼드입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4. 네 가성비 13. 아무래도 이제 600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14 나오긴 좀 힘들겠죠. 네. 네 편의성은 그래도 이제 픽업 3개의 사운드 조합 범용성이 꽤 있어서 네. 16 나왔고요. 그리고 디자인 17 선생님은 총점 80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역시 팝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성비는 13, 편의성 16, 디자인 19. 아, 저는 거의 뭐 디자인은... 제가 뭐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이런 칼라라서 좋은 건 아닌데 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칼라만 보면 다소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조화로워요. 잘 묻어나요. 예. 조화로워요 아주. 네. 디자인 19에서 네. 총점 83입니다. 오우. 평균 점수는 81.5 고득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누시 스쿼드가 제 스쿼드를 앞질렀습니다. 맞아요. 커스텀샵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8381, 8280, 8180 네. 8079, 8680, 8579, 예, 8180, 8278. 어 진짜 한 번도 없네. 야 이게 처음이구나. 네 앞질렀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진짜. 참. 야. 다 날아가고.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컷샵 스쿼드 하면서 네. 제가 선생님보다 무려 3점이나 높았어요. 네 1점 높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또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굉장히 팝스러운 그런 사운드 디자인도 사운드도 모두 팝스러운 기타 1929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CZ551401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뾰뿅.